독수리 되게 쉽게 갔는데. 형이 이걸 들을 때쯤 난 눈을 감았겠지. 아직도 태초마을이야? 아, 감사합니다. 에이, 못해 먹겠네 이거. 게임 방송 못해 먹겠다고. 어? 정신 차릴게요. 네, 정신을 못 차렸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신 차릴게요. 에이, 이런 싸악을 벌레 녀석 이거. 좋게 좋게 할라 했더니. 아니, 그게 왜 세 번을 하는데 머리통에 떨어지냐고. 갈매기 가야 된다니까. 아니, 독수리. 정신 차려. 지금 정신 잃은 것 같은데. 아름다운 날이야. 새들은 지적이고. 나 정신 차리자. 꽃은 피어나고. 이런 날엔 너 같은 꼬마들은 지옥에서 불타버려야 해. 뭐야, 센지야? 그렇지, 이게 정석이야. 귀엽게 이 느낌. 머리통 맞추고. 아, 제빨려! 아, 안 돼요! 아, 저 코끼리. 위로가 돼준 너. 전설 속의 웨딩빛이요. 노래 좋지. 바이오엔. 바이오엔 그게 그건가? 여긴가? 야, 침착해. 넘기지 마시면서 코에 안착하셔야 되는 거.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뒤에서 1등 노립시다. 2등은 스트리머 세계에선 꼴찌나 마찬가지입니다. 뭔 소리야. 뒤에서 2등을 노리자니. 아직 괜찮아. 10시간 안에 깨면 돼. 10시간 넘어서 깬 사람 있어요 지금? 휴방하면 안 볼 때 깨면 못 깬 사람 말고? 이건 안 될 것 같네요. 짜이젠 30도? 진짜 씨. 동숙한님 12시간? 오케이, 잠깐만. 내가 몇 시간이지? 6시간 56분에 3시간 합치면 딱 지금 10시간이다 지금 깨면 내 뒤에 있어? 17시간 석일룡님? 몇 많이 있네. 누가 못 깼어 아직? 서세분이 아직 못 깼어? 오케이, 일단 뒤에 한 명 있고. 일단 꼴찌는 안 할 것 같아. 10시간 안에 깨서 내 뒤에 많이 만들자. 머덕님 도망쳤어? 연두님하고 소풍님도 못 깼고. 야, 개 많네! 이 정도면 중간 정도구만. 10시간에 깨면 중간이네. 도망친 사람도 수두룩 빽빽하고. 난 또 내가 되게 뒤처진 줄 알았네. 아, 다행이다. 자신감 가져. 도망친 사람 되게 많네. 뭐 누구 또 도망쳤다고? 개보고님도 못 깨고. 나는 깰 예정이니까. 누가 3분 클리어야? 중가로님? 그건 뭐하는 사람이야. 제발. 야, 야, 씨.
30분 지났냐 벌써? 아 고마워. 이 소드 PC가 여기 잘못되면 똥 망해버린다는 게 문제야. 각도를 좀 더 틀어서 70도로 갈게. 어 70도가 낫겠다. 와 이거 봐. 아기가 없다니까 이 게임. 이 게임 제작자 고통받게 하고 싶었지만 마음 약해서 저런 거 넣어놓은 거 봐. 순수 아기 아니야. 아기인 척 한 거야. 착한 마음씨가 남아있다는 거. 그래서는 안 돼요. 저도 찰게요. 예. 요정을 한번 살려줘서 꺼림칙해서 그냥 떨어졌습니다. 예. 반칙인 것 같아가지고요. 제 스스로 깨고 싶네요. 제 실력으로. 요정 같은 거 필요 없어. 실력으로 가는 거지. 오케이. 한국의 경제인 여러분, 브라질의 문호 파블로 코엘료는 연금술사라는 소설에서 이런 거 도와주지 마. 아, 오케이. 온 우주가 도와준다라고 했습니다. 미래를 함께할 진실된 아미고가 아유! 원 우주가 도와준다. 코엘료 파울리뇨 그거 연금술사 만드신 분 깐트로 정말 우주가 도와줘버렸어요? 마을로 꼬엘료? 나 그걸 읽었어. 나 좀 읽었는데. 아! 아, 야, 기대기, 씨, 왜 넘어가? 미친 게임 아니야, 이거? 아, 저런 동물들이 저기 왜 있는 거냐? 뭔 조각상이면 뭘 매달아놓든가. 아, 뭐 근두운이야. 어떻게 구름에 떠있냐고. 이거 애초에 말이 안 돼. 어느 정도 말이 되게 만들어야지. 스토리도 없고. 제작자 왜 말도 안 해? 어? 좀 오래 해도 말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까 한 3시간 전에 말하고 말 안 하는데? 새로운 구간 안 가서 그래? 군두이라고? 아 그래? 군두이구나. 오케이. 군두 맞네. 다 군두처럼 타고 있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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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나오게. 로아들은 죽음이 날 데려갈 거라 하네. 죽음은 우리를 모두 데려가지. 하지만 허드는 남을 거요. 난 자네를 믿지 않았어. 침착하게 좋았고요. 난 여기서 노는 사람이야. 그래 맞아. 자 동물에서 보이자. 동물에서 보여. 오 좋아. 아 좋아. 난 싫은데 뒤로 갈래. 여기서 날아가고 싶어. 어우 어, 힘이 빠지냐? 똑같이 쳤는데. 불가사리 뚱이가 지은 시야요. 열등감. 안돼. 내 속에 잠재되어 있던 생소한 감정인 열등감이 느껴질. 독수리 고여버릴 거 다시. 나는 현실 도피를 해버린다. 지긋지긋한 환경. 독수리 다시 고였어. 나랑은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응? 현실 도피가 가능하지. 하지만 그건 단순히 도망가는 거에 지나지 않다. 신사위원들은 만장일치로 프랑스에 부르겠습니다. 야 왜 감수성 있구만. 싸이월드 새벽 2시 3시 정도 되면 싸이월드에서 저런 글 쓸 수 있거든요. 감수성 예민할 때라. 지금도 예민한 사람이 있을 거야. 4시 원래 창작활동은 새벽에 하는 거예요. 우릴 구원하게 돼. 시끄러. 미친 호드 녀석들아 동네가지마. 얼라 뭐하냐. 발이 안 없냐. 이름을 하나 속삭였지.
모두가 근데 쟤 트롤 아닌가 트롤? 트롤 족장을 인정해 줘야지. 자, 볼진이었나? 한 개? 하나? 두 개 갈게. 불가사리 두 개. 아, 너. 그래도 자넨 어둠을 벗어나 호드를 이끌게. 자네가 우리의 대족장이. 배신자 녀석들. 아, 불쌍한 누가 참 불쌍한 것 같아. 아, 또 슬플라고 그러네. 아, 리버가 제일 불쌍해. 남자애는 걔는 난 불쌍하다고. 나도 불쌍해 남자애. 다 알고 있는데 나는 정신병된 줄 알았잖아. 정신병된 줄 알고 내가 리버가 제일 불쌍해. 아, 내가 더 불쌍해. 잘하는 걸. 음성근에 MP3 파일로 하려 하는데 자꾸 안 돼요. 왜 이러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려 주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보기에 이거 5시쯤 했겠다. 미래처럼 어두운 5시 말고 마치 4월 봄의 대낮처럼 따스하고 향기로운 꽃 향기가 나는 5시요. 하하. 뭔 소리야. 휴일인 오늘은 어제처럼 맑은 하늘을 보긴 어렵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고 중서부 지방에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래도 기온은 크게 오릅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10도로 어제만큼 온화하겠고 오늘이야? 한낮에는 18도까지 기온이 미세먼지 괜찮나? 예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며 따뜻하겠습니다. 나도 보기 여기 왔다 좋았다. 아, 미친 구름이. 1, 2, 3, 4. 욕심 없는 부모님과 욕심 없는 형제들, 욕심 없는 친구들과 욕심 없는 욕심 없는 아저씨와 욕심 없는 아줌마. 가자, 세 번 갈게. 아야! 그거 깃털이 걸리네. 핸드폰 녹음 둘 서이 탁. 삼겹 됐어. 첫 번째 고비 벗어났고, 자, 방댕이 공격 좋았고, 커플소 편하게 세게 파워하게 크게 형님 언제 주무실? 크게 그만. 30도? 65도? 65도 멈춰주기 컨트롤. 거북이 한 번, 불고기 두, 아니 불가사리 두 번, 니모 돌이 두 번. 여기 70도였어. 이 정도?
그렇죠. 고여버렸죠? 외워버렸죠? 안되면 외워, 영태야. 청새치. 자, 배는 오버만 안 하면 안전. 너무 남아도는 곳. 좋았고요. 자, 자, 살살 어루만져줘요. 네, 낙하할 때. 간다. 아, 오랜만에 성이 한번 가자. 갈게요. 오랜만에 성으로 아이고. 아쟁 총각 신이 내린 성대야. 무슨 제 5원소 같아. 어떻게 저런 목소리가 나오지? 정말 대단합니다. 오잇? 오늘 당사 일찍 시작하셨네요. 상권 몰락시키려고 작정하셨네요. 좋았고요. 자, 여기야. 여기야. 여기가 제일 위험해. 토킹, 토킹. 아유, 제발 미친 진짜 욕 나온다. 열받게 하지 마라. 아, 제발요. 제발. 아, 시끄럽다. 몰려온다. 아, 몰려와. 그들이 몰려온다. 막어, 막어. 발리스타. 벽, 벽, 벽. 벽, 벽. 몰려온다. 침착해. 좀비들이 몰려와. 무서운 무금이야. 언제 들어도 듣기 좋은 무금. 진퉁이랑 짝퉁이랑 음질 차이가 있어가지고 딱 네 번에 알 수 있어. 예스! 어흠, 힐링! 감사합니다. 5만원 이상한 더 이상하는 그런 돈내가 아니겠습니까? 어? 엔젤. You are my angel. 제자리레용 긴장감 있게 8시 안에 못 깨면 삭발 벌칙 어떠신가요? 네? 시청자에게 굳고한 믿음을 주시지요. 저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하하. 아니, 제가 지금 이제 37살이고 이제 삭발하면 제가 유치원을 어떻게 갑니까? 제가 이제 유치원을 가야 될 나이라. 내년이면 초등학교 가야 될. 삭발은 좀 그렇고요. 어? 멸망전도 아닌데. 유지 안 가야 되지. 반사기요? 하긴 뭐 모자 쓰면 되긴 하는데. 간다. 침착하자. 운 힘을 다해. 피지컬 잊지 마. 그렇지. 여긴 내가 잘해. 좋았고. 잘 보셈. 우주. 여기서 아까 떨어졌거든. 좋았고. 저기 용으로 넘어가면 안 돼. 여기 30분 기다리. 몇 분 지났냐? 15분 정도 기다리면 요정 나올 것 같은데. 이건 뭐야? ASMR이야? 먹는 ASMR? 제가 ASMR 해드릴게요. 아, 이제 그만해. 안 떨어져. 간다. 아주 살짝쿵 넘어가는 거다. 잠깐만 영태야, 실수하면 튀겨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버리거든. 정말 이쁜 포물선 그려야 돼. 요 정도 어때요, 님들? 요 정도 가능? 어떻게 생각해? 요 정도 어때? 님들 요 정도 어때요? 인정? 가능? 용 머리로 갈 거예요. 용 머리로. 위에 맞을 것 같다고? 그래? 약간 이 정도 어때? 이 정도. 요 정도 괜찮지? 요 정도 가능? 오케이. 아, 아이씨.
야 나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야 나와. 가능하다며. 아이씨. 안 돼. 두 번 쳐야 될 것 같아. 오늘의 시간 6시 18분. 살 사람들 왜 풀파워라고? 아 그쪽 자리면 그지 거기 지금은 조절을 하라고 앞으로 가라고 얘기하던가. 다 오케이 했잖아. 세다고 했다고? 아니 분명 오케이 했는데. 내가 못한 거라고. 맞아. 저기서 한번 딱 두 번으로 가는 걸로 하자. 자치기 손님, 자치기. 그래도 게임인데 웃으면서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맞아요. 김치. 웃음게요. 김치 치즈. 저 세상에 가더라도 나를 원망하지 마소. 원망하지 않을게요. 그래 여러분들 뭘 알겠습니까? 게임도 없는데 사실. 예. 용머리 위에서 투타치로 그래야 될 것 같아. 파워가 좀 모자라서 차라리 자치기 수법으로 투타치로 가던지 아니면 살짝 넘어가면서 잡아주는 컨트롤, 그런 컨트롤 해줘야 될 것 같아. 어떤 컨트롤이냐면 잘 보여드릴게요. 탁 탁. 아니 잠깐만. 탁 가는데 못 가게. 잠깐만. 아씨 요거야 지금 방금 보셨죠? 약간 백무빙을 시키는 맞춰주는 컨트롤 보이세요? 요거로 하면 돼. 그냥 마우스 거기 갖다 대고 눌러주시면 하면 돼. 잘 봐요. 탁 탁 멈추기 컨트롤. 똑 떨어지죠. 싱커죠. 시간 체크 4시 6분. 똑 떨어지는 컨트롤. 똑. 스핀도 덜 먹고. 아이고 영태 배만티니 5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아 사랑해요? 저도요. 그거 뭐예요? 가자. 라이크하라 그랬다고 내가? 저 사랑은 그 사랑이지. 참된 사랑 같은 거 있잖아. 가족 사랑. 약간 우정이 섞여 있는 사랑. 라이크한 사랑이야. 이렇게 끝내자. 음성 돈해라 생각보다 안 나와. 계산 좀 해볼게요. 잠깐만요. 중간 정산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나왔는지 오늘. 100만원 넘었네. 감사합니다. 종료할게요 이제. 오늘 수입 좋았고요. 예. 저는 이제 깨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네. 요런 게임이 효자네. 효자 효자야. 200 가자고? 아니야 안 가도 될 것 같아.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아. 이 정도 만족합니다 저는.
저 이 정도 만족이에요. 예. 아, 무슨 천만원이 어떻게 돼? 이번에 깰게요. 예. 이거 뭔 부금이지? 한달 동안 깨지 말자. 야, 이것도 반짝이야. 어? 이거 뭐 며칠 동안 이거 보는 사람 있겠습니까? 한번 보면 안 보지. 오늘 깨야 돼. 내일도 이거 하면 욕설 매일 날라올 수도 있어. 개못한다고. 오늘 깹니다. 다시 갈게요. 컨트롤 좋았고 세 번 갈게요. 예스맨. 머리통 맞출게요. 노노노노. 아니 아 저 미친 코끼리 진짜. 아 머리통 맞췄는데 넘어가 버렸네. 못 맞췄네. 오보보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뽕아이돌님도 루미빵코님 러브시트님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구독. 아 나 여기서 이럴 때 나 용 가야 되는데 빨리 용해서 자꾸. 지금 내가 용 세 번 갔죠. 그 용만 들어가면 깬 거 같은데 그쵸. 우주선 나온 거 보니까 거의 우주에 가까워진 거 같은데. 용만 깨면 되는데 용만. 거기 너무 멀어가지고 자꾸 거기서 쫄게 돼. 들가지 동산이 새들도 잘 다니는데 리코더 직접 보시는 건가? 아까 이니셜 D는 한 번 더 불러줘요. 네, 아까 리코더 고수님인 것 같은데? 어? 빠른 걸 좀 해줘. 아하! 아, 독수리 진짜 씨. 어디서 파워가 빠졌지? 독수리. 오랜만에 든다 양자택이. 제일 처음에 트위치 왔을 때 저 양자택일 저거 해피나루랑 저거 계속 나오는 거 보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앞날 굉장히 걱정이 됐습니다. 맨날 이러면 어떡할까. 해피나루 저거 계속 들어야 되나. 며칠 동안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 계속 하루에 열 몇 번씩 저거 나왔었는데 얘네들 정상이 아닌 것 같다. 이게 뭐 트위치 뭐 문화라는데 뭐 이거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금방 식더라고. 가자. 왔고. 자, 가자. 여기서부터는 쉬워. 톡. 꽁둥이. 꽁꽁꽁. 누구세요? 사랑해요. 꽝. 오, 큰일 났다. 좋았고. 아, 뭐 멈춰. 해미야, 여기 있잖아. 왜 이렇게 짜냐? 해미야, 고기 왜 이렇게 짠 거야? 한 번에 30도. 아, 미친 거북이 녀석. 다행이었고. 싸다고 탁탁. 65도. 한 발. 엄마야! 오, 뒤집어버렸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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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제발 상어 앞대가리는 가면 안 돼. 상어 65도 각도. 거북이 딱 한 번이면 돼. 불가사리 두 번. 약간 위쪽 각도로. 불가사리 두 번.
도리도 두 번. 포기하는 순간 게임은 끝이에요. 70도? 그냥 포기하세요. 신우냐? 신우냐 찾아간다. 어? 침착. 풍경상 아리 특징. 뭐지? 보이긴 분명 보였는데 위치가 소독 끝난 무균실이라 이터널 청정수다. 딱히 정수하지 않아도 음용 가능하다. 맞죠? 침착. 보였죠. 하쿠나 마타타. 걱정 말란 뜻이야. 하쿠나 마타타. 마타타. 정말 멋진 말이지. 멋진 말이지. 하쿠나 마타타. 아 괜찮아. 끝내주는 말. 저게 걱정하지 말란 말 맞나? 아니 아니지 않나?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어떻게 되면 될 거야? 모두 잘 될 거야? 만들어낸 말이야? 그런 말이 없어? 자, 침착 카시오. 자, 갑니다. 자, 화, 어허, 성을 한 번에. 오케이. 어, 오늘은 뭘지 많이 들었었는데. 그만, 그만, 그만 가. 앞으로 가야지, 앞으로 가야지. 그만, 그만 멈추시고요. 아, 미친 컨트롤 하지 말라니까? 딱 여기서 멈추는 컨트롤. 딱, 딱, 따닥 멈추는 컨트롤. 포물선 컨트롤. 딱, 딱, 살짝 컨트롤. 됐다. 다시 왔다, 용으로. 얼마나 됐죠, 요정? 요정 쿨타임 얼마나 됐죠? 용 언제 나옵니까? 무슨 요정 타이머 켜놔야 돼. 야, 요정 타이머 다시 켜놓자. 따로 켜놔. 하나 더 낄 수 있나? 스타바치? 야, 용 타이머 다시 켜놔. 용 타이머. 요정 타이머. 30초로 해놔. 어? 이거 왜 안 나가, 이거? 왜 안 돼? 아, 이거 저렇게 크냐? 아이씨, 귀찮아. 아이씨, 아이, 꺼버리지. 랜덤 아니냐고? 30분 아니었어? 랜덤이야? 아, 그런 거 안 할게요. 꼬름하니까. 좋다. 좋은 무금이야. 집중되는 무금이야. 자치기 수퍼 보러 갈게. 그렇지. 알았어. 약간 소심했고. 바로 한 번에 가! 부딪혀요. 이 옆으로 가야 돼. 아, 좀 가! 좀 가라고! 좀 소심하게 하지 말고! 꼬름하게 하지 말고! 탁! 탁! 가라니까!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요정! 요정! 어, 그 사람이 없구나! 여스! 7시 36분? 감사합니다. 꼬르막이야, 또 죽잖아! 넘어가야 된다니까? 가이씨! 안 된다. 꼬르막이 해야 된다. 자치기로 가자. 한 번에 대각선으로 가려 했는데 걸려요. 곡선이 좋지 않아요. 끝났다. 제발 한 번만. 너무 무서워. 고양님, 너무 아깝네. 아, 고양님 진짜 언제나 응원하고 있습니다. 빨리 깨시길 바랄게요. 목소리가 그래. 엄청 멈췄어? 타이밍 안 맞았어? 노! 아, 진짜. 제발요. 5시까지 안 되겠죠? 어.
어떡해 저기.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시험 합격해. 내 노래 불러봐. 넌 살도 빠지고. 내 노래 불러봐. 넌 키도 커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더 예뻐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잘생겨지고. 아침 점심 저녁 내 이름을 세 번만 부르면 자연스레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 어 떨어질 뻔했다. 나 있나? 유튜브도 안 떨어질 수도 있어. 게임 좀 보실 줄 아시는 분이라면 지금 언제든지 깰 수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피지컬 다 됐거든요. 이거 감각 다 익혔거든요.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아니 저거 두 번에 가자고. 자신감 그냥 탁탁 이렇게 이런 피지컬 되잖아. 쫄아서 못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할 거면 그냥 이거 피지컬로 해 그냥. 어차피 저 위에도 피지컬 계속 해야 되는 것인데요. 피지컬 안 하면 안 돼.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여기서 좀 멈춰줘요. 너무, 약간만 튀겨도 너무 반응이 심하니까요. 톡! 이렇게 갔다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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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독수리 됐어. 마리통 맞춰버려. 가라. 호 정말 큰일이구만. 안 좋구만. 못 깨는 그런 느낌이야. 못 깰 것 같은 약간 힘들어지는 그런 느낌. 왜 저기를 못 넘어가는 거지? 여러분 이거다. 오케이 일단 5분 쿨타임은 아니에요. 요정님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잽잽잽잽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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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즐겁다. 야간을 하는데 오전 10시 퇴근인데 그냥 퇴근할 때도 계속 궁 튀기고 계실 것 같아요. 너무 좋다. 같이 합시다. 너랑 함께. 이거 살 빼는데 아주 좋아요. 짜증나시죠?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힘드시죠? 힘내는데 이게 그만입니다. 뭔 광고야? 이런 유혹을 조심하십시오. 마약의 손길이 당신을 아 마약이야? 아마 바카스 같은 건 줄 알았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광고가 이렇게 이상해. 뭐라고 하세요? 부두 완성한다고 했잖아요. 아 진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뭐야 태극기 날리며?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좀 이상하다 음질이. 돌아온다고 약속했잖아요. 왜 이러고 있어요? 가자. 뭐 안 이게 감동적인 장면이었는데. 저 어제 그거 봤어요. 범 조작된 도시인가? 아, 개재밌더만. 지창호 나랑 좀 닮았더라고. 지창호 멋있더라고. 운동도 잘하고 액션씬도 좋은데 얼굴도 잘생겼어. 조작된 도시.
원래 TV로 봤는데 곤지암 보고 가시, 보러 가고 싶었는데 공기가 안 돼가지고 오랜만에 배우에 한번 꽂혀봤습니다. 지창호 앞날에 총망대는 배우예요. 나이가 생각보다 있더만 나랑 5살밖에 차이 안 나. 아, 그 무슨 소리 안 들려요? 뭐야 이건? 그 어떤 새끼가 재수 없게 그거 지랄입니까? 이거 그거 아닌가? 그거 김내훈 나오는 거? 나야요 이 십새끼야. 성대모사 완전 잘해. 안윤상 씨죠? 미쳤어 성대모사. 나는 개멍청이야. 낮에 갔던 길은 뭐? 밤에 못 가게 멍청이야. 우리 집 강아지도 나보다는 길을 잘 찾아. 나는 우리 집도 못 찾아가 개멍청이야. 나는 길치에다가 멈치 거기에 나죠. 나도 길치야. 가자. 50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아, 무슨 50년을 기다려. 아, 영화 대사죠? 예. 저를 기다리지 마세요. 예. 저는 5분 안에 깹니다. 형 혼자 두고 오는 게 아니었는데. 나 혼자 두고 왔대. 야, 안 봤냐? 50년 동안? 계속 항아리만 하니까 안 보는 거요. 50년 동안 항아리에서 다른 방송 보러 갔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5분이면 깹니다. 기다리셈. 아아 아. 여기 좀 멈춰봐. 가자. 떡소리 대갈빵 맞춰버려요. 코끼리 대갈빵 맞추면 됩니다. 저렇게 정확하게 꼬리는 무조건 꼬리에 안착하게 돼있거든. 이뻐 귀여워 강아지. 핑크 강아지 머리통 위에 가고 엉덩이 공격 좋았고 콧불 쏘는 게 마음대로 쳐버리시고요. 이 정도면 되겠다. 오케이. 30도 65도 너무 세요. 엄마야 큰일 날 뻔했죠 지금. 거북이 한 방 불가사리 두 방. 아 이거 안 돼요. 좀 더 위로. 여기서 좀 더 약간 위로 하는 느낌으로 불가사리 두 번. 니모 한 번. 도리 한 번. 여기 70도 요 정도였죠? 오케이 익혀버렸고 터킹 두 번이요. 배도 두 번이에요. 침착하게 여기는 마음껏 넘어가기만 하면 되고요. 어 제발 하나님 더 세게 많이 쳐주세요. 저기 뒤로 넣어보시라고 이렇게. 좋았고 야. 오케이 갈게요. 올라갈게요. 여기서 살짝 어루만져주세요. 골프공을 잘 떨어지게. 여기서 풀파워로다가 두 번, 서 번 정도 쳐주시고 성은 갑니다. 바이오 리듬 갑니다. 띠용띠용 이거 뭐라고 그러죠? 심장 박동수 비트에 몸을 맡겨서 저기까지 건너가 버린다. 그냥 에바였고 좋았고 다시 와버렸다. 성까지 여기까지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와 보였다는 거야. 얼마 남지 않았어. 얼마 남지 않았어. 예스! 코치!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아, 씨. 얼마, 몇 분 지났죠? 6분, 12분 지났어. 아직 안 나올 거야, 요정. 지금, 개발진에서 드립을 쳤죠. 지금 보면 퀘스트 이름이 자유도인데,
섬이에요. 어딘가에 있는 자유도를 찾으러 가는 건데. 뭐야 이거? 아케이지 거잖아. 자유도가 많은 게임이라면서요. 자유도가 높은 게임이라면서요. 자유도 어딨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자유도를 찾으시는 거. 어디서 났어? 영상이 있어? 아케이지? 리스트죠. 유튜브에 자유도. 있나? 아케이지 홈페이지 있겠다. 맞아. 홈페이지 올라갔었어. 자유도 도착하면 막 목재도 엄청 많고 막 노동력 아키지의 자유도가 자유도란 섬이 있었거든. 그거 방송에서 찾은 다음에 그 다음날 갔더니 사람이 무슨 월미도처럼 변해버렸어. 내가 갔을 때는 거의 없었거든요 사람이. 숨겨진 곳이라 보물도 많고 그랬는데. 목소리 차이요? 거의 비슷합니다. 목소리는 원래 잘 안 늙어요. 저 마이크 차이에요. 아씨 뭐야 씨. 여기 자치기요? 자신감 있게 해 영태야. 어차피 떨어진다고 해도 다시 올라오면 되잖아. 갈게. 또락고. 아하하하하. 안돼 들어가. 아 저기 좀 알려주세요 님들. 어떻게 갈까요 저기? 저기 너무 자신이 없어 내가. 톡 치고 톡 들어가야 되는데 타이밍이 안 맞고. 아 너무 무서워. 옆으로 치는 건데 타이밍을 못 맞추겠어. 해봤는데 형 진짜 잘하시네요. 두 번째로 두 번째에서 바로 가자고 그냥? 그게 더 낫나? 아 저렇게 알았어 알았어. 소녀야 들어. 14분인데 왔어. 이거 30분 꿀타임 아닌데. 아까 36분에 제가 도와줬거든요. 그렇다면 4분에 14분 만에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에? 14분 15분 쿨타임? 30분은 아니야. 랜덤인가? 4연속도 봤다고? 아 리얼 랜덤이에요? 그래 그럼 막 하자. 소녀가 날 도와줄 거야. 어? 쟤랑 친해지자. 어 자신감. 소녀 있기에 내 뒤에 소녀가 있기에. 어? 소녀요 널 믿고 오빠 달릴게. 가자. 자신감 생겼다. 컨트롤해 자신감. 컨트롤. 소녀가 날 지켜줄 것이오. 아. 바로 나오진 않을 거야. 심장하자. 좋았고 여기서 아까 전에 또 망했거든. 어루만질게요. 아 뭐야 잘됐어. 아 잘됐고 왼쪽 용웅은 아닌 것 같죠? 예 우주선으로 갈게요. 엄마야 뭐야 저거. 어이씨 미친. 우주선 아니었구나. 저기 홈이 있네. 들어가라고. 진짜 골프장이다. 알았어요. 저기로 가면 된다 이거죠. 안녕하세요. 저도 게임 하느라 어루만져야 돼 이거. 아 좋았는데요? 살짝 쿵 떨어지게 만들어야 돼.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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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 감사합니다. 얼음닥스님 고마워요. Angel, you are my angel. 제가 너무 주제넘는 소리를 했네요. 삭발이라니. 그럼 8시 안에 못 깨면 머리를 무지개 염색은 어떠신가요? 하하하하하하. 삭발이 낫겠습니다. 무지개보단. 삭발은 이게 예, 모자로 가릴 수 있는데 무지개는 좀. 아. 오른쪽. 두 개. 스테레오로 녹음해버렸어요? 언제 깨나요? 슬슬 졸린데 자고 와도 되나요? 지금 용 안 보입니까? 아! 다 깼다는 거예요. 에? 저기 우주선 안 보여요? 아씨 왜 부딪히지? 3, 2, 1,
좀 비슷해. 도망쳐라 꼬마야 달아나라. 도망쳐라 꼬마야 달아나라. 도망쳐라. 와우 시원하게 쭉. 아, 나도 이 게임 받았는데 한 4시간 쭉. 했는데 못 깨 못 깼어. 못 깨겠더라고. 쭉 떨어졌다 쭉. 근데 나 현황 선언 안 해서 나는 자도 돼. 안녕. 꼭 성공해. 누구야? 누가 도망친 거야? 좋다. 기죽지 않는 모습. 랜덤인데 안 뜨네 근데. 가자. 이번 역은 포춘키, 포춘키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뒤쪽입니다. 뚝배기 파티를 하실 승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길 바랍니다. The stop is Pochinki, Pochinki. The doors are on your back. 마모나크 포춘키, 포춘키 역입니다. 일본 말도 있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아니 근데 아까 성이 반이라고 했는데 저기 위에 우주인데 우 끝날 것 같은 느낌인데 더 있단 말이야? 아 말도 안 되는데. 아하 진짜 너무하네. 아 나 진짜 5시야 벌써. 아 빨리 깨야 되는데 6시 안에. 70% 정도 갔을까? 근데 여기는 고였기 때문에 괜찮아. 솔직히 가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까지 갈 수 있거든 내가 지금? 네 정신을 못 차렸다고 합니다. 아! 너무 오버했다 이건. 정석으로 가야지 영태야. 정석으로 가자 정석으로. 오케이. 저도 사랑합니다. 아이고 디자인하는 풍뎅이님 만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가 힘이 납니다. 아씨 아 네 재밌어 보여. 검은색 되면 못 쳐요. 네. 못 치게 되면 아이고 용은 지금 한 네 번 봤어. 용 다음에 저기까지 갔거든요? 저기 행성? 체크 4시 33분. 아직도 밀려있어 도네가? 어떻게 이렇게 밀려있어? 용 네 번 봤나 내가? 영태가 누구냐고? 나야. 제 이름이 영태예요. 박사라고? 야 무슨 수금 박사야. 여기서 수금하면 영상 돈으로 바꿔야지. 단숨에 300씩 벌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랑 뭐 이거 하면서 수금 이런 생각이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 재밌으면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낄 때야. 끝낼 줄도 알아야 돼. 지금
깰 타이밍이에요. 깰게요. 누구 노래였지 이거? 아이마스 뭐였죠 제목? 내답 이게 뭐야? 만우절인데 낀다는 거 거짓말 맞아? 배척 노노에 왕장이 덕후입니다. 근데 일본 것만 나오면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저 일본 거 굉장히 좋아하니까 배척 노노 하시고. 아이마스 정도는 뭐 근데 트위치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나? 모르는 건 모르겠는데 아이마스 워낙 유명해서. 왜 안 나오지 갑자기? 요정? 요정 누님이 나와주셔야 되는데. 아이마스도 그만해 근데. 오케이. 이 노래 뭐 알았는데? 노래 듣기 좋다 근데. 가자.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스카이팀 대한항공에 탑승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비행기는 태초마을까지 가는 대한항공 1125편입니다. 캡틴 김영태와 객실 승무원은 최선을 다해 15,000분을 태초마을로 모시겠습니다. 밥은 언제 줘요? 현재 비행시간은 48시간 30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기차 운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을 위해 좌석 벨트를 매주시고 좌석 등받이와 테이블을 제자리로 해주십시오. 48시간은 밥 한 5번 넘게 먹겠네. 7, 8번 먹겠다. 와, 나 부르는 소리 알람인 줄 알고 일어났는데 아직도 하고 계시오시네. 저는 다시 대충만. 갈게요. 아침에 봐요. 오케이. 좋아요. 야, 지금 5시에 자는 거 에바지. 아. 제가 생방송 투데이까지 해드릴게요. 뭐죠? 아침에 하는 거? 그거까지 해드릴게요. 지금은 5시니까 볼게요. TVN 뭐 이런 거 재방송밖에 없거든. 아침 생방송 투데이까지 해드릴게요. 아침마당까지 너무 오래 걸리고 아침마당 9시 8시 하는 거 아닌가? 아씨 가지마! 어떻게 계속 골든벨로 맞춰보려고 한 번을 못 맞추네. 골든벨 머리통 좋았고 독수리는 그냥 날라가죠? 머리통 맞춰야 됩니다. 코끼리 끼리끼리 코끼리. 맞췄는데? 더 세게 맞춰야 되나? 아 밀려나오네. 아, 코끼리는 알다가도 모르겠다니까. 몸빵으로 했냐? 몸빵으로 했냐? 다 실력이야. 하지만 실력이 있어도 가끔씩 운발이 없을 수도 있어. 아! 운발이 없는 날이 많아. 근데 그런 거 그냥 무시해야 돼. 운발 무시하고 자기 실력만 늘어야 돼. 저 잘못됐어요. 실력이 없기 때문에 운빨을 믿어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 제발 제발 운으로 한 번만 넘어가주면 될 텐데. 저 위에 한 번만. 아 누구 4연속 넘게 나왔대 요정. 근데 나는 왜 두 번 연속도 안 나오는 거야 요정. 제발 요정아. 요정이 뭐 어떻게 해야 돼. 요정이랑 친해지려면 어? 디럭스 사야 되나? 디럭스? 6연속도 떴다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떠? 키가 있나? 6연속은 진짜 운 좋다. 전 2연속도 안 떠봤는데 이거.
왜 난 요정이 안 뜨는 거야? 요정 언제 떴죠? 우리 50분에 떴는데? 30분 넘었는데? 그래 어저께 누가 그저께인가요? 누가 그런 말이 있었어. 맨날 요즘에 스토리 게임만 해서 초심을 찾아야 된다고. 맞아. 이게 게임이지. 스토리 게임 뭐 나도 더 알아서 진행이 되잖아 웬만하면. 요거를 이제 피지컬로 깰 수 있어야지. 공 계속 못 쳐요. 결국에 밀려. 아 노래 해달라니까 해주네. 빠른 걸로 해달라는데. 새벽에 녹음하신 거요? 리코더 뭐야? 어디서 퍼온 건가? 빠른 곡으로 해주세요. 빠른 곡. 아니 가요나. 이거 오랜만에 듣는다. 사람 노래죠. 역전 홈런 말로 요정인가? 노래 좋은 거 많은데 저기. 물 좀 떠놔야겠네. 달빛 요정 만루 홈런? 요정. 아 요정 왜 안 나와? 어디 갔어? 퇴근했나? 아 누구 6연속 연속 나왔다며. 은맥이야? 아 두 번 연속도 아니고 한 번은 안 나오네. 고추는 나 갈수록 잘 나와. 안 나오던데 아까 그 맨 위에서 떨어졌는데. 난 처음에 머드민인 줄 알았잖아. 다른 사람이 돈데. 나루한테 딱 맞는 노래. 해피나루. 오빠야 오빠야 너무 슬플까봐 미리 말해드릴게요. 욕 나오면 거기까지가 딱 절반 온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팅. 아침 8시 퇴근 후 저도 음성도 내. 진짜야? 아까 깬다고 했는데 못 깼죠? 올라가지 못하죠? 떨어지기만 하죠? 아주 짝달싹 못하죠? 그렇게 허무할 정도로 올라가지도 못했죠? 푸키 푸키. 두수야 열받게 하지 마라. 응? 저게 반이라고? 더 있다고? 저 우주 위에 또 있단 말이야. 아 진짜 극혐. 설마 못 깨는 건가? 4시 42분 요정 사용. 42분이면 지금 한 30분 됐네. 아 항아리보다 쉬워요. 아니 항아리보다 쉬워 진짜로.
항아리 30시간이잖아. 4시간 8시간 아 이제 12시간 된건가? 이제 깨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제 항아리 비슷한 게임 나오면 안 할게요. 예, 미리 말씀드릴게요. 예, 좀 이제 너무 많이 해서 지겹네요. 이거 하지 마. 이거 새벽에 애들 깬다고. 극혐이야 극혐. 올라갑시다. 모모이님 8개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모모이님. 톡킹톡킹톡. 아 미친 도국수리. 내가 보니까 3단계 하는데 저 앞에서 해야 돼. 지금 거리가 모자라서 부딪힌 거거든요. 원래 하던 데서 해야 돼. 높게 올라갈 필요도 없어. 오히려 앞에 있어야 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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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진짜 하나님. 형님 칼 3개 있는 곳에 좌측이 타이밍이 잘못되었습니다. 유튜브 찬스 쓰시죠. 아 무슨 유튜브 찬스야. 깬거나 다름없습니다. 아니 뭐 이런 거 보는데 공략을 봐. 아 항아리 때 봤나 나? 캠을 공만한 크기로 해서 공미친 중앙에 놔두실 수 있나요? 캠을 동그랗게 만드신다면 더 좋고요. 캠을 동그랗게? 캠 완전 동그랗. 공이 조그마잖아 지금. 아 떨어질 거면 뭐야 좀 높은 데서 이렇게 시원하게 떨어지. 요만한 계단 세 개 못 올라가서 통통통 가서 통통통 통통통. 언제까지 반복할 거야 언제까지? 어? 아 떨어지려면 좀 높은 데서 시원하게 떨어지던가. 아 이제 통통통통통통. 계단은 이미 예 계단은 이미 고여서 상관없어 이제. 계단은 안 그래. 홍월량님 음성 도내하려고 안 쓰던 대가스까지 만져가면서 편집하게 되네요. 5시 돼가는데 얼른 깨주세요. 대가스 편집 프로그램까지? 여기서 우리는 3차원 공간에 살고 있다. 1차원엔 선이 여기. 있고 2차원엔 면이 있고 3차원엔 우리가 사는 입체적인 공간이 있다. 우리는 이 3차원 공간에 살고 있다 라는 말이 사실일까?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공간에 하나의 차원이 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하는 시간이다. 우리는 친구들과 약속을 정할 때 장소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만날 장소를 정하고 나면 꼭 언제 만날지 시간을 정해야 한다. 강남역에서 6시에 만나. 강남역이라는 공... 뭐이지 이건? 다큐인가 뭔가? EBS 뭐 프로그램이야? 뭐야 영화 보고 왔는데 아직도 태초 마을이야. 저 사람은 영화 보러 왔는데 여러분들께 영화 한번 보여드릴게요. 감동적인 실화 영화. 시간을 확인합니다. 현재 시간은 4시 여기 좋아. 분입니다. 여기서 세 번 가면 안 모자랄 때.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남잖아. 여긴 남네. 그러니까 나한테 저 정도에서 차야 돼. 자꾸 모자라서 저기 걸려 날개. 여기 좋다. 어허 적강하고 머리통 코끼리 머리통 맞춰버리시고요. 다시 가자. 똥구멍. 다시 와버렸다. 여기까지 오면은 당분간은 쉽다는 거요. 도도리모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남 한 캉킹 빙킹님 감사합니다. 뚜랭뚜랭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30도? 형 나 딴짓 하다가 왔는데 왜 아직도 여기야? 65도? 아 싸다구 칠게요. 싸다구 이렇게 다닥 양싸다구 때려주시고 65대 아 65대 65도? 하기 전엔 엔딩 보실 수 있으시죠? 아, 내일 입대세요? 아 제가 깨드릴게요. 훈련소 가기 전에 깨드릴게요. 불가사리 두 번.
니모 한 번. 도리. 도리 한 번. 70도 소드피쉬. 어어. 불가사리 두 번. 풍영 방송 5일차 출석할려. 니모 한 번. 도리 한 번. 아, 5일차예요? 어. 본지 얼마 안 되셨네. 제가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원래. 이게 좀 게임이랑 좀 상성이 안 맞네. 오케이, 소드피쉬. 두 번. 좋아요. 좋고. 뭔 노래였지? 좋았고. 엄마, 엄마, 엄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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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컨트롤. 두 번 컨트롤. 가자, 갈 수 있어. 아, 진짜, 아! 야, 씨. 아, 저긴 안전한 곳인데?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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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왜 저기서, 아, 저 잡아주시라니깐요? 안전 장치 해주세요. 자꾸 튕기시잖아. 저기서 착자기 전에 살짝 어루만져줘. 엄마. 다시, 다시, 다시. 어루만져주기? 어루만져지지 않았나? 자, 저스트 듀잇 한 사람은 누구야? 뭔 강사인가? 아! 너무 셌다. 누구야? 샘 윌디키? 샤이아 라보프? 그 트랜스포머 주인공? 그 사람이 강사 같은 거 있는 건가 보네? 노래 너무 좋다. 아, 율무차 한번 먹고 싶다. 아, 이쪽 아닌데? 이쪽으로 가면 안돼 지금. 틀렸고. 오, 다행이다. 아, 그건 줄 알았어. 그 아침 종각인 줄 알았어 처음에. 일찍 일어나셨네요. 예. 형님. 형 위로가 되는 말을 하나 해주자면, 형이 골프공 게임으로 시청자는 1등이야. 클리어는 아니지만 말이야. 좋네요. 예, 뭐든지 1등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클리어도 영태야 잘하고 빨리 있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더라도 오후 2시에는 방종한다. 힘내. 가자. 아, 아. 아, 저 미친 칼잡이 저거. 아, 칼집이 왜 이렇게 튕기지? 칼집이 너무 튕겨. 손잡이가 착지가 안 돼. 여기 두 번째여서 가는 게 좋다 그랬어 누가. 와, 진짜네. 두 번째가 낫네.
첫 번째가 가기 더 어려웠어. 해버렸고요. 아빠 상어 육무로 자 도와줘 도와줘 준다 고마워 들은 소녀야 고마워 그 사이로 빠지네 몇 분 지냐 간절하지 않아서 요정이 반응하지 않은 겁니다. 다음번엔 더 간절히 외쳐주세요. 지금 방금 나왔죠? 아! 59번 형 아직도? 아직 밀려있어 너네? 소녀야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나를 왜 두 번 연속이 없어! 안녕하세요 주말 야간 편돌이입니다. 아이씨 야 누가 여섯 번씩 나온다던데 한 번에 연속으로 되게 간절했잖아 지금 방금 정말 간절했는데 그걸 근데 두 번이나 나가냐 거기서 너무 졸립다고? 아 뭐 5시인데 벌써 졸려요 여러분들 7시는 돼야지 동 텄습니까? 오늘 동 트는 날 시간 몇 분이죠? 또 5시에 뜨는데 동 텄을 것 같은데 이제 하나인가? 6시 넘었어? 5시 뜨지 않나? 아 겨울이라? 시작시밤 우주선에서 엔딩까지 3분 거리야 가자. 우주선까지만 힘내보자 아 그래? 3분 거리라고? 아니 누구 이거 3분 만에 깬다며 그런 거는 이제 개인적인 거라 통하지가 않아요 누가 반이라던데 저기 아이고 아 꺼져 아 꺼지네 안 나와 안 나오네 소녀 난 왜 소녀 한 번씩밖에 안 나와 한 그릇만 더 줘요 나는 손이 왜 안 나와 잘 한 번 연속으로 안 나오네 뭔 노래야 이거? 제가 몇 시간 걸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해서 나 지금 8시간 22분인데 15시간? 5만원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저기 우주선 너머를 안 가봤어 한 번도 거기에 무슨 변수가 있을지 그거를 좀 아이고. 당해봐야 되는데
풍월량님이 이 시간이면 깬다는 말에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는데 더 이상 힘들 것 같습니다. 잠깐 눈 좀 붙일게요. 네, 주무세요. 네. 이 시간이면 깬다는 말이 아까 자러 가면 깬다는 거야. 이 시간에 자러 간 사람 깼나요? 일어났어? 첫첫 타시는 분들 일어나야지. 잠에서 깬다고. 아, 다시 봐야 돼. 깨야 돼. 내 6시 전에 깨야 돼. 안 그러면 장기전이야. 연인들이 많군요. 알 수 없는 친구들이 참 많거든요. 봄날리는 벚꽃잎이 많네요. 아, 너무 좋아요. 뭐야 이게? 엄마. 벚꽃잎이 시장님 목소리가 아니고 대통령님 목소리. 형 이거 다시 태초마을 가면 한번 리스타트 해보자 하도 떨어져서 코끼리 상하는 달코 땅이 패인 것 같아. 아니야, 만약에 저 요정이라는 걸 넣어놓은 제작자라면 이게 시간이 많이 갈수록 요정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 불쌍해가지고 계속해 긴 걸로 해. 요정 빈도수가 높아질 것 같아. 마음 약해졌어. 아, 너. 괜찮다. 내가 부른 거 아니라는데? 어디서 뽑은 거야? 리코더로 저런 실력을 가지고 있다니. 중력은 잡아당기는 힘이 아니라 공간이 휘어지기 때문에 생긴다. 아, 그래? 아인슈타인의 답이었습니다. 잡아당기는 힘이 아니고 공간이 휘어진다고? 왜 떨어질까? 지구가 만들어낸 공간의 휘어짐이 우리를 가장 자연스러운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방댕이. 자, 다시 왔어. 얼큰하네. 다시 왔고요. 30도 좋았고요. 무지개 다리 놓고 가고 싶어도 지금은 날 수 없는. 이거 무슨 노래였지? 우지캉캉 나타났다. 뭔 노래였더라? 로봇 노래였던 것 같은데. 선가디야? 잠깐만, 이거 여기로 가는 게 아깝는데. 이렇게 아니고. 생방송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야, 저 속보 알려줘야지. 5시 반이면 시작하나? 엄마들 봐야지. 아침이다 이제. 진짜 모닝와이드 오늘은 속보가 뭐있어? 다시 13분이면 시작해요 모닝와이드? 아, 그래? 맛집도 소개해주고 그러는디. 이건 무슨 아침 뉴스냐? 이것도 무슨 아침 뉴스 노래 같은데? 70도 토킹 노. 맞지? 내 말 맞지? 톡. 허이? 난난난난난 아, 맞지? 내 말 맞지? 하하하.
보니까 무슨 돈해하고 있는데 저 목소리가 나와. 뭐로 만져져요? 멈춰 멈춰 멈춰! 닭으로 노래 부르는 거. 엄마 어디 가냐? 침착하자. 얼음 안 져요? 아이고 롬닥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형님 방금 쪽잠을 잤는데 꿈에 태초마을 아침 10시까지 그대로인 꿈을 꿨어요. 그리고는 파타퐁편한 벌칙을 선언하셨답니다. 헤헤치. 아이 파타퐁... 아... 소리... 소리야! 아니요. 소리... 떨어질 때 요런 막 마시고 떨어지면 리무진... 야! 소! 저 말대로 될 뻔했네. 이 재수없게. 아... 소녀 한번 튕겨 대주네. 고맙다 소녀야. 어? 올량아 쪼찌아 쪼찌 하하하 윽 아잉 시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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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위험하다. 옆집 이모님은 18시간 넘어갔죠. 여튼아 쪼찌는 10시간이나 기획.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 좋았대요. 나도 방송서 들고 싶다. 멋있게 딱 깨고 나서. 아 미친 손잡이 저거 왜 자꾸 부딪히는 거지? 오늘도 못 깨는 이유 알려드립니다. 탐험을 하면서 금방 깰까봐 게임 하나를 더 준비한 오만함 때문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조심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맞아요. 하나 더 준비한 게 있거든. 스팀게임 빨리 깨면 어떡하나. 그러면 일단 뭐 롤해도 되는데 더 빨리 깰 것 같아서 모르느냐. 어? 하나 더 준비했거든 스팀게임 혹시 몰라서. 오만했다 인정. 노렸더라. 유명한 노렸는데. 그렇지 2단계에서 갑시다. 이 정도 될라나? 부딪힐 것 같은데. 그렇지. 두 번째 칸 지렸고. 자 용. 아니 옆으로 치라니까. 한 번만 더 직진으로 쳐봐. 옆으로 이렇게 치라고. 요렇게 아이고. 오! 어 옆으로 안 쳐지지? 여기서 쳐야지 그러면. 어 아 치라! 자야! 소녀야! 아 나네. 너무 잘 보고 있어요. 타워에선 꿀 같아요. 사랑해요 유유. 난 두 번 연속이 안 나오더라. 아니 여섯 번 연속 나오는 거 맞나? 미치겠네 미치겠어. 아 돈의 밀리 시간 테스트 하겠습니다. 오전 5시 18분입니다. 18분. 예. 풍월량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여섯 번 대기님 많은 고 감사합니다. 3, 2, 1. 뭐요? 던지 너무 부럽다. 아니 저 조그만한 공간으로 떨어질래도 떨어지기가 힘든데. 아 나 용 위에 경험해봐야 되는데. 용 나오는데 절반도 못 되는데 한 13 정도. 뭐요? 시끄러. 13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유튜브에서 편집 영상 보다가 오늘 현황하신 데서 달려왔습니다. 오늘 오전 알바인데 알바 끝날 때까지 볼 수 있겠네요. 충성 충성 치. 이래라 신고하기 전에. 형 물이라도 한 잔해요. 조심해. 눈이 풀렸어. 알겠습니다. 물은 먹고 해야지.
이 소리가 무슨 회초리 맞는 느낌이야. 이제 소리가 회초리로 들려. 종아리 맞는 것 같은데. 회초리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본방 어떻게 하냐고? 아, 여기가 본방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에 또 이렇게 돼버렸네요. 5시 39분. 솔직하게 객관적으로다가 평가했을 때 지금 6시 전까지 저 우주선을 못 넘어간다면 장기전이 될 예정이 12시까지 가야 될 각이거든? 좀 안일하게 생각한 게 맞다. 나의 피지컬을 너무 믿었다. 나 항아리도 30시간 걸린 사람인데 이거는 빨리 깰 거라 생각하지 말았어요. 안녕. 그거... 요즘 내 목소리 있고 잘 지내더라. 야, 나 항아리 다시 해서 못 깼잖아. 그쵸? 니네 그러면 안 됐어.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야. 고추스. 야. 누님의 분노. 고추스. 야. 오야. 야, 그래도 네가 그렇게 나올 명분이 없다. 아이가 명분이. 천천히 또 내 목소리가 진감이 갔지. 요즘은 우리 머리통 박아! 아! 음성돌의 귀여움을 보여주마. 뚝드로 딱딱뚝딱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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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꾸치스 야야야야 야야야야 꾸치스 야야야 밥으로 가야 돼. 야야야야 야 머리통 박아! 아하하! 제발 좀 그렇게 개꿀 떨어지냐? 정말 구해주지 않아! 나오기도 워치 벅차겠다 너 빨라가지고. 맞지? 그렇지? 내 말이 맞지? 에버 참치? 머리통 박으라니까. 트위치 리믹스. 이렇게 잘하는 걸. 쌀비어링님 4개월 구독. 아이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멈춰. 오케이. 갈게요. 아, 구름에 또 붙어. 검개님 일개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자꾸 구름에 부딪히죠. 그렇지. 머리통 부딪혀. 자, 독수리 턱이요. 독수리 턱 갈게요. 아니야. 독수리 턱 안 돼. 독수리 턱에서 1cm요? 안되고 그러면 독수리 턱에서 2cm요? 오케이
됐다. 이제부터 독수리 턱이 2cm야. 아, 저러. 아, 차라리 떨어져라. 소녀가 구해주게. 소녀야! 소녀야, 이렇게 많이 튕긴 거 안 구해주지. 한 번 튕기면 구해주던데. 멈춰. 오늘의 구라라라 쿵쿵깡님 감사합니다. 9개월 감사해요. 15분 뒤면 헤드겐이네요. 님들아, 전 여기까지예요. 근데 아 좀만 기다려봐. 될 것 같아. 진짜 아니 됐어. 다 됐어. 솔직히 내가 못하는 건 아니잖아 지금. 그쵸? 운이 없어서 그런 거지. 아, 브룬지에서 많이 들어본 데서 나 랭겜할 때. 유튜버라 천왕을 생방으로 본 적이 없어서 버텨봤는데 안 되겠어요. 형 미안해.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이만 덩어리로 나올게. 아, 유튜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어? 실시간 시청자한테 안 되는 거예요? 희망이네. 10시간도 아니고 8시간 39분 이걸 못 버텨? 왜 실패하냐면요, 봐봐요. 지금 아까 캠 위에다 137을 금연 이렇게 써놨죠. 정말 금연할 사람은 거들떠도 안 볼 거기 때문에 안 써놓는데 정말 피고 싶은 거야. 정말 하루하루 지옥 같은 거야. 오늘도 하루 지났다. 잘했다. 나야 잘했다. 138, 139 이러면서 막 정말 힘든 거야. 자. 서프라이즈 보면서 자고 싶다. 할 수 있어. 여기는 쉬워요. 여기서 떨어진다면 멘탈이 지금 안 좋다는 거예요. 여긴 쉽게 돼 있어. 스킨이 일자때 개츠비 무빙이라다. 만담 개츠비 뭐야? 안녕하십니까? 달인 아니야? 만나다의 류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6년 동안 단 한 번도 고통을 못 느끼고 살아오신 무통 김병만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무통 아니 아니야, 너무 높았어. 다시 갈게요. 다시 침착하게 내려와. 그렇지.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알람이냐? 아니 아까 7시에 깨워달라 그랬어 누가 제일 처음에. 뭔가 했네. 하지마 이거 알람. 자, 턱 밑에 2cm였죠? 요 정도였어. 오케이 완벽하죠. 아 왜 아까 됐잖아. 아 소녀가 안 나온다. 나 소녀 30분 쿨타임인가 봐. 비싼 걸로 살 걸. 사운드 트랙 포함되어 있는 걸로 살 걸. 턱 밑에 2cm 아닌가? 아이고 그 어리깡대님 감사합니다. 아우 10만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야간 근무 심심하지 아이고. 않게 잘 버텼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됐죠 뭐. 근데 이제 집에 간다는 얘기? 어딜 갈라 그래? 어? 난 안 끝났는데 장난해? 오늘 회사에 계세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10만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4월 1일 경기도 양주시의 일출 시각은 6시 18분, 일몰 시각은 18시 54분입니다. 아, 아니, 아니. 난 뉴턴의 부정해. 난 뉴턴의 부정해. 뉴턴 다시는 틀렸어. 난 중력을 부정해. 뭐야 이건? 여긴 안 좋 싶고요. 신이 그에게 속삭였다. 돈과 시간과 연애와 결혼까지 주셋이나 게임 재능은 주지 않았다는 걸 너무 부럽다. 여러분 잘 모르시나 본데 저 게임의 재능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보다 더 대단한 재능. 바로 질겜 능력이에요. 사실 뭐 10년 동안 게임했는데 질릴만도 한데 거의 안 질리고 요렇게 게임할 수 있다는 이 프로 질겜너거든요 제가. 게임 실력은 없을지언정 질겜을 잘한다. 월요일 아침 출발 모닝. 근데 이건 도저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입니다. 시작했네. 어제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네. 분들이 황사 때문에 집안에만 계셨을 것 같은데요. 모닝 아직 시작했다. 지금 시작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특히 어제 황사는 모닝 와이드 시작했다. 모닝 와이드는 2부부터 보세요. 그게 아니라 1부는 그냥 뉴스 같은 거 나오니까. 있는데 시청자 수랑 돈에랑 짭짤하겠다. 반 연기하면서 최소 10시간 우려 드시는 거 아닌가요? 에이 무슨 소리예요. 저 그렇게 방송한 적 없습니다. 예? 저 언제나 혼신을 다해요. 그렇게 막 연기하고 그러면 티나. 어? 저기 시청자분들이 바보가 아니야. 어? 연기하면 티가 다요. 오이? 아! 아, 저 미루어야 되네. 10년 동안 연기를 배웠다고? 연기자지, 연기 이렇게 잘하면. 그 난 다른 스트리머 보면 아 이게 연기인 것 같은데 라는 걸 나도 하긴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 다른 스트리머 보면 아 이게 연기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속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100% 이거 방송각인데 이 생각 딱 봤는데 사람들이 속더라고.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도 저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어? 방송 엔터테인먼트니까 5시 25분 동해사 태초 마을로 5시 37분 그렇지. 동해서 태초 마을로 그래도 2cm 발전하셨어요. 짝짝짝 그렇지. 모양 파이팅 파이팅. 자 여기까지 오면 아주 쉬워요. 저기 위에까지 뭐야 어디서 멈출 리가. 대동강 피해를 아 미친 거기서 왜 멈춰가지고 시간다. 왜요 굴러가는디 지금 이 시간까지 술 한 먹고 깨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예 예 예 대박 이렇게 다시 왔어. 뭔 노래야? 좀 앞으로 갈게요. 중력의 법칙은 거스르고 아. 아, 속도의 한계는 무시하고 정해진 궤도 따윈 모두 잊는다. 하늘을 거꾸로 본 사람만이 자유를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을 지켜본 자만이 그 자유를 지킬 수 있기에 이것이 우리가 모험을 기록하는 이유. 목소리 개멋있어. 스 라고 나왔는데 스포트이지? 쏠았다 점수. 또 독수리인가? 이 정도면 잘하는데. 3단 길이 가라니까 저기요? 삭제해라 예소소. 삭제 못해. 계속 시킬거야 사람들. 이거 깨야돼. 한번 더? 오케이.
턱주갈이 2cm? 응? 좋아. 아! 왜? 어, no. 아니, 턱주갈이 2cm 맞는데. 저기, 코끼리 파이퍼.님들. 코끼리 저거 어떻게 해야 돼, 저거? 확실하게 하려면. 머리통 때려도 한 번씩은 저렇게 떨어지는데. 3초 동안 인도고 하시고, 하고 싶은 말 하셔도 됩니다. 아니야, 근데 욕하면 더 스트레스 쌓여. 솔직히 말해봐요. 최근에 큰 돈 쓰고 그저께 음성 후원 갖고 근황 도전한 거죠. 이 돼지야. 무슨 소리야. 대각으로 튕기고 뿌리에서 살짝 수직으로 튕기라고? 아... 이렇게? 아씨... 못 튕겼다. 나 그냥 속도를 줄이란 얘기 아니야? 어루만지란 얘기 아니야? 그게 잘 안 돼 지금. 그것만 되면 모든 게 쉽지. 은 인정하는데 포기하면 편해요. 우리 포기하고 삭제하자. 안 돼. 평생 쫓아다닐 거야. 니들 세상도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딱 가자고요. 달려나가자. 세상을 향해 우리 마음은 하나 되어 가려진 길을 찾아낼 거야. 포기하지 마. 멈추지 마. 힘든 삶은 끝없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아. 끝까지. 미친 독수리 진짜. 톡 톡 톡 톡 톡 소녀는 나를 알기에 날 몰라. 알아야 되는데 소녀를 밖으로 노래는 점점 울고 소녀는 소녀 소녀 찾지 못해 밖으로 나가버리고 포기해. 제 사전에 포기란 말은 없습니다. 포기해도 계속 시킬 거라 사람들. 형 6시에 깨워달라던 사람 있을 텐데 깨워주고 가지요. 깨우지 마, 깨우지 마. 시원방 중에 자러 가는데 뭘 깨워줘. 알람 맞췄겠지. 우리끼리 깨버리자, 우리끼리. 자라고 하고. 이마에 후원하는구만. 다음엔 은성돈에도 도전해보겠습니다. 그럼 알바 끝나고 다시 오세요. 밖으로! 안 나오네. 난 소녀가 안 나와. 30분 쿨타임. 내 소녀는 30분 쿨타임. 낮아서 그런가? 3단길이 5시 50분 출근 준비를 해야 한다. 눈물. 이제 돈에는 거의 다 나왔는데 안 밀리고 8분 밀렸네. 8분. 일요일인데 출근하세요? 파이팅. 오빵 초췌해지셨어요? 오빵 힘내세요. 풍뎅이가 있잖아요. 뭐 이 정도 가지고 지금 뭐 한 8시 9시간밖에 안 됐네. 에바 너도. 다음 주까지 공예 마감이라 밤새며 볼 방송 찾다 풍올량님 처음 봤어요. 덕분에 밤샘 마감이 이는 아니 즐겁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해치 마을 좋아요 더 가주세요. 그건 그건 좀
농장. 아직 동물 농장 시간 아닌데? 만우절 찬스 쓰자고? 그래 만우절이니까 한번 페이크 칠 수 있어. 저 그냥 방종합니다. 진짜 방종할게요. 근데 방종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만우절인 줄 알고 기다리겠지? 그리고 나는 꿀잠을 자고 오는 거야. 복수하는 거지. 아니야. 왜 시청자들한테 복수해? 내가 못했는데. 빨리 끝내줘요. 형 무한도전. 시청자는 잘못이 없는데. 가야 한단 말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아구리 이것 때문에. 아 망게임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 게임이 일단은 뭐 제작비가 많이 안 들고 뭐 그런 거라서 그런 거지 퀄리티가 약간 좀 큰 회사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거지 다 모두 재밌는 게임이에요. 치라고. 살짝 참 미끄러졌다. 아니 지금 나 여기 독수리에서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 나 용간 사람이야. 용이야 용. 독수리에서 이럴 거 안 돼. 용 가야 돼 용. 독수리는 당연히 가는 건데. 아 뭐야 여기 붙었죠. 아씨 컨트롤. 그렇지. 아 모자랐네. 짧았네. 됐을 줄 알았는데. 잡고. 와 튕겼는데 튕겼는데 가졌다. 투타치. 자 멈춰 멈춰. 그렇지 가자. 다시 가자. 아니 여기 오는데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저기. 아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야이셔. 방심하지 마. 여기서 나 선하고 나 완전 왕성해. 휴지심단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 자, 들어가세요. 여러분들이 저의 파워입니다. 그게 정말 사실인가요? 아니 하루하루 죽 같은 거야. 올해 안에 에버랜드 간다. 자, 들어가세요. 다른 거 하면 안 됩니까? 풍영폭이라는 말은 엉덩이. 없지만 믿음 세상이라는 말은 있잖아요. 안 된다 싶으면 믿음 세상 3월달입니다. 예. 네. 믿음 세상 거의 다 됐어. 멈춰? 남기고 죽을래! 서렌처! 아. 서렌처! 30도? 네, 좋아요. 시아노! 아니야, 할 수 있어. 두 번 불가사리 가고?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힘이 나네요. 풍영 9시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제 자러 가야 해요. 깨야 해요. 화이팅. 간다고? 9시면 9시간을 보셨네. 자러 가도 됩니다. 예 6시니까 미안합니다. 못 깨드려서. 나중에 소식 들으세요. 사람 살면서 안 좋은 일도 있을 수가 있고 좋은 일도 있을 수가 있고 슬픈 일, 고맙습니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왜 나는 왜 나는 왜 다른 사람처럼 되지 못하지? 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왜 불행해? 자 쿨하면 빠졌다. 출발 모닝와이드 하는데 뭔 소리죠? 왜 애국가를 지금 해요?
맞다. 가자. 여기 알잖아. 어, 잘하잖아. 짝퉁하지 마라. 어? 짝퉁하지 마. 짝퉁 운이 안 좋아. 진짜. 오이. 짝퉁 음질부터 달라. 아, 감사합니다. 헬로, 나는 리그 개그 스트리머. 나중에 FPS님 감사합니다.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나 한국말 조금 알아요. FPS 데이브 91님 감사합니다. 아이, 헤이 아메리칸 스트리머? 듀오? 듀오 그거? No. 오케이. 해보 나시데이. 오케이. 한국, 저게 외국 사람이 돈에 하기 힘들지 않나? 한국 걸로? 아 진짜? 아이고! 아!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 아! 난 왜 소녀 연속 2연속 안 돼? 형님 이러시다가 제 연대로 되겠어요. 식사도 하시고 손 스트레칭으로 재정비를 하실 때입니다. 999 비둘기. 아 뭘 재정비 또 해. 아니 괜찮아. 아까 진짜장 먹었어. 빵 빵이거든. 오전 6시 충영 방송 빵 좀 먹을까? 저는 1시간 16분 만에 뭐, 했어요. 화이팅. 오렌지 주스도 좀 가지고 오고. 1시간 16분?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1시간 만에 깰 수가 있는 거지? 즐거웠어요. 뭐지? 재능인가? 언제 끝나요? 난 왜 이렇게 게임 못하는 거야? 한 시간만 깨는 사람 뭐야? 피지컬 같은 게 있나? 슬슬 잠프리트 일어날 시간이네요. 네, 접니다.